파란 하늘 아래 의젓하게 솟아있습니다. 남해 금산입니다. 본래 보광산이라 불리다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금산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죠. 태조 이성계 장군이 여기 와서 한 100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임금이 될 경우 뭔가 저 보시를 하겠다, 뭐 은덕을 베풀겠다, 뭐 금을 뭐 해주겠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금은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 비단 금자를 써서 비단으로 덮은 뭐 산이다 해서 그렇게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굴이 쌍무지개처럼 뚫려 있는 쌍홍문. 수려한 기암 교석이 듬직한 산지기처럼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 남짓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물결 치듯 뻗어나가는 산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여기가 최고의 명당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저쪽 저게 바닷가 쪽으로 보이는 저게 상사바위라고. 상사바위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녀 간의 무슨 사랑 얘기에 대한 전설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뭐 이 상사바위를 통해서 바라보는 저 먼 바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단 큰 바위의 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앞에 보이면서 저쪽에 보이는 그게 이 풍경의 절경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한 점 신선의 땅과 같다던 옛말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남해 옥색 바다에 드문드문 떠있는 작은 섬들이 모두 내 것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절벽 위 산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산 중에서 뭐 하세요? 문 부를 때세요? 솔밥 찌려고요. 아, 예, 예. 아. 보자기 여가 밟아가지고 딱 그 아랫목에다 지금. 고두밥을 지을 참이랍니다. 산장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펴가며 손수 술을 빚는다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 때는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던데 네. 그런 역할하는 거죠 지금? 네, 예. 헛짐이 나지 않고. 네, 헛짐 나가지 않고. 잘 찌었죠 이제 그렇게 놈. 이제 떠난 부산항에. 뭐 저절로 나오네 저절로. 티 나와요 절절절절. 갈매기만 설피우네. 눈은 눈이. 스텝까지 밟아가며 온 몸으로 노래 한 자락 풀어냅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탈 때 모르고요. 네, 불을 좀 이렇게 할까요? 네. 제가 할게요. 노래 부르세요. 네. 기적 소리 있고 늦지. 산 중에서 만난 흥 넘치는 할머니. 관객은 단 한 명뿐이지만 온 열정을 다 쏟아냅니다. 불러서. 야. 온몸으로 뿜어져 나는 가락 소리. 네.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오늘 하루를 전부 잊어버렸어요 지금. 지난 일일 날 잊어버리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네네네. 아 예예. 김이 쫄쫄쫄쫄 나요. 노래가락 찾아든 자리에 술밥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집니다. 아, 지금 올라간다. 드실 줄 알아요 술. 드실 줄 모르고요. 마실 줄 알아요. 맛있죠? 안다고요? 네. 아주 귀엽네. 진짜 귀엽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누지 받으는 거 몰라도 아주 미남. 뭐고? 이집 아들이요, 이집 아들. 아, 이집 아들? 예. 네. 엄마? 예. 네. 짠하네요, 또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예. 낯선 만남 속에 문득 그리움 더하는 저녁입니다. 자, 짐 올라. 우리 저 이거 저녁 밥상에 나와요? 저녁 밥상에? 예. 네. 아, 상추. 상추와 이리 좋다 이거. 정말 좋네요. 10년 젊은.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게 어디 이뿐일까요? 수평선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스르렁스르렁 풀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거 해가지고 밥 줄게. 예.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저 먼 수평선에 황금빛이 내려앉아 세상 시름 일랑 다 덮어줄 듯합니다. 산장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예? 여기는 셀프입니다. 아, 상 셀프. 직접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 그야말로 상에 빈틈이 없네요. 그렇죠. 얼마나 여우님이 정성껏 이렇게 지내는지. 예. 상 지어가지고 고기 싹 드시고. 아, 오늘 된장 맛있네요. 예. 갔다 온 후성귀에 생선 한 점과 무채 조금 더한 쌈 하나. 산행의 고단함을 스르르 풀리게 하는 맛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창수 씨, 오독하니 불 앞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불빛을 쳐다보니까 저 나무가 온전한 나무였다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다 태웠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태워서 이제 스스로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보면서 지금 든 생각이 정말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다 태워서 남을 위할 수 있는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나를 위하고 남도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우리 50대가 가져야 될 생각, 마음가짐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남해의 하룻밤이 저물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잘 잤다 갑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예. 예. 안녕. 예. 예. 거침없이 도울길을 헤치며 나갑니다. 동 트기 전부터 이렇게 바지런을 떠는 데는 이유가 있다죠. 붉은 빗줄기가 서늘한 새벽을 힘껏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녁에 죽고 사망하고 아침에 소생한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생각 또 오늘 아침도 이 아침 노을 지는 걸 보면서 또 오늘 하루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죠.